네, 이번 시간에는 UCS 아이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UCS란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로 사용자 좌표계를 말합니다. 우리 옆에 두 아이콘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X, Y 두 축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은 우리가 2D 작업을 할때 AutoCAD에서 볼수 있고, 그다음에 X, Y, Z 이세 축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은 우리가 3D 작업, 3차원 작업을 할때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XY 2차원 아이콘은 우리가 AutoCAD를 실행하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utoCAD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좌측 하단에 XY 2차원 UCS 아이콘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우측 상단, 여기 뷰큐브 있죠? 이 뷰큐브에서 동쪽과 남쪽 사이 이 꼭지점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XYZ 세 축으로 이루어진 UCS 아이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그러면 언제 이 UCS 아이콘을 사용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현재 도면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UCS 아이콘이 기본으로 위치한 이 위치가 여러분들 이 현재 열린 도면의 원점이에요. 지금 보면 이 X축을 가리키는 요 선과 요 Y축을 가리키는 요 선이 만나는 요 부분 보이시나요? 지금 아무리 확대해도 아이콘은 확대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현재 열린 도면의 0,0 원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이 원점을 이동, 말 그대로 재지정시키는 거죠. 재지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X축, Y축을 회전시킬 때이 UCS 아이콘의 도움을 받아요. 자, 화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UCS 아이콘이 원점일 때와 그리고 이동했을 때, 위치를 재지정했을 때, 그리고 회전했을 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한 가지. 원점일 때는 이 X축을 가리키는 선과 Y축을 가리키는 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 조그만한 사각형이 표시되고요. 우리 이동했을 때와 회전했을 때는 그 사각형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값, 여러분들이 UCS 아이콘을 원점 그 위치에 두었을 때는 이 사각형이 표시되고,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재지정, 이동하거나 회전했을 때는 그 사각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도면을 그릴 때이 UCS 아이콘의 사각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도면의 원점이 재지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UCS 아이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하게는 알아보지 않지만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UCS 아이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때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